남자는 조폐 공장에 다닙니다. 완성된 지폐 중 일부를 골라 견본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도장을 찍는 일을 합니다. 똑같은 돈인데도 너인 유리 상자에 갇히겠구나. 남자는 가난한 집안의 가장입니다. 곰팡내 폴폴 나는 지하 단칸방에 살지만 사랑스런 가족이 있어 행복합니다. 자, 아빠 왔다. 와, 아빠다. 오늘도 엄마 말씀 잘 들었지? 네. 그런데 요즘 들어 아내가 우울해 보입니다. 어? 아, 당신 무슨 일이 있었어? 아, 실은 이번 주말에 엄마 생신이거든요. 다른 형제들은 보석이나 상품권 같은 값비싼 선물을 준비한다는데 어머니 선물은커녕 아이 새 운동화 하나 사줄 형편도 못 되는 신세가 서러웠던 것입니다. 다음 날 남자는 출근을 해서도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하, 어쩐다. 아내의 기분을 풀어줄 방법을 찾던 남자는 동료들 사이에서 해결사로 소문난 공장장을 찾아가 정중히 부탁했습니다. 아내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아, 그럼 종이를 지폐처럼 만들어서 그걸로 진짜 행복의 의미를 말해주려나? 공장장의 제의대로 남자는 만원짜리 크기의 가짜 돈 98장을 만들어 진짜 만원 두 장을 양 겉면에 놓고는 100만원을 만들었습니다. 늦은 저녁 집에 돌아온 남자는 가짜 돈 뭉치를 아내에게 건넸습니다. 오늘 특별 보너스 받았어. 자, 여기. 정말요? 와, 아, 좋아라. 아내는 너무나 기뻐서 돈을 세보지도 않고 서랍장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남자는 아내에게 돈 뭉치를 꺼내보라고 했습니다. 아내가 의아해하며 돈 뭉치를 꺼내자 이번엔 한 장 한 장 세어보라고 했습니다. 왜요? 혹시 100만 원에서 한 장이라도 부족할까 봐요? 그러면서 돈을 세어보던 아내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해갔습니다. 왜 이런 장난을 친 거예요? 실망한 아내에게 남편이 말했습니다. 비록 가짜 돈이지만 당신 잠시나마 행복했지? 행복이란 그렇게 생각하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부자들이 행복할 거라는 생각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행복이라고, 진짜 행복은 하얀 백지와 같아서 가족의 사랑으로 아름답게 그려나가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여보, 미안해요. 제가 속이 좁았어요. 우리 남들이 말하는 행복 말고 우리가 느끼는 진짜 행복을 함께 만들어가자. 흰 종이 98장이 일깨워준 진짜 행복. 그것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가족의 참된 사랑이었습니다.